50주년 기념 모델 중에서 최상위 모델을 보시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테일러 50주년 기념 모델들이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최상위 모델 네, 최상위요. 814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9가 50주년은 안 나왔나 보니까 9는 지금 현재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9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은 8이 지금 50주년 모델 중에서는 최상위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뭐 전반적으로 딱 봐도 가장 테일러에서 고급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스펙들은 다 갖다 넣어놓은 아주 멋진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뻐요. 네, 예뻐요. 뭐 진짜 이쁘네요. 앞뒤 뭐 색상 할것 없이 전부 다 아주 예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요. 8은 사실 뭐 예전에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기타이기도 하고 해서 좀 애착이 가는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타함에서도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어가 이8 시리즈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2022년 2월에 있었던 기어고요. 전 세계 10대 한정이었죠. 아, 맞아요. 국뽕 814. 814로 애초에 모델명에 써 있지는 않고요. 814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정보만 알려져 있죠. 정식 모델명은 KOR LTD, 그래서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이었고요. 그게 84.5를 받았습니다. 이게 해당 스펙을 적용하면 1,000만 원이 넘는데, 한국 수입차 1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한국에서 그 뭔가 좀 특별 가격에 이제 받은 그런 모델이라 가성비 점수가 이 가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나왔어서 맞아요. 그래서 총점이 높게 나왔고요. 코리아 리미티드 주모 여기 앰프 한 사발 뭐 이렇게 드렸던 모델이 814였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싱크레드우드가 적용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이 싱크레드우드가 그 상판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스트라이피 싱크레드우드가 올라갔었던 축구판은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였고요. 네, 오늘도 이 싱크레드우드가 상판에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때랑 이제 또 사운드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은 접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811 LTD 모델로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가성비가 좀 많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점수가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71.5. 내유 외광 하이를 좀 잡아준다고 해서 제가 방파제. 약간 좀 그때는 이제 스펙이나 이런 리미티드 에디션의 시도는 좋았으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어떤 범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워낙에 좋아하는 811보다는 우리가 814에 항상 더 그렇죠. 뭔가 좀더 좋은 평가를 내렸었던 것 같은데, 오늘 레드우드가 한번 그때 조금 아쉬웠던 걸 오늘 설욕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레드우드는 예전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려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쉽게 얘기하면 수작목입니다. 그렇죠. 물속에 바닥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를. 잠겼던 거예요. 잠겼던 걸 이제 꺼내가지고, 그래서 물속에서 이제 그게 부패되지 않고 그물 안에 잠겨갖고 거기서 이제 뭐 물속에 있는 여러 유기물들이랑 그렇죠. 이제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성분이 조금씩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건져 올려가지고 사용을 한게 싱크레드우드가 되겠습니다. 이 싱크레드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그 루시어 기타들 있잖아요. 루시어 기타들에서도 특수 스펙으로 종종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싱크레드우드입니다. 그럼 바로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50주년 기념 빌더스 에디션 814CE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738만원입니다. Made in USA. 전장은 105cm, 무게는 2.32kg, 두께는 104mm에 구프레디 둘레가 76mm고요.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의 상판은 싱크레드우드, 축구판은 인디안 로즈우드, 피니쉬는 글로스 사틴 피니쉬에 넥은 트로피컬 마호가니 넥입니다. 테일러 고토 510 앤틱 골드 들어가 있어요. 가장 고급스러운 헤드머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트는 블랙터스크, 새들은 미카르타, 너트 너비는 44.5mm입니다. 에보니 지판에 ES2 픽업이 장착된 모델이에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네요.
그때 레드우드의 아쉬움을 진짜 완벽하게 서력하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어, 사운드 되게 좋네. 사실 이제 요새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제 제작자분들도 실제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측후판이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하는 얘기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역시 상판이다. 상판이 거의 대부분의 사운드 지분을 차지한다라는 의견들이 요새는 꽤 뭔가 설득력이 있는 대세 의견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판의 어떤 목재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이 레드우드 자체는 그러면 오늘 이 결과를 봤을 때는 레드우드가 잘못한 건 아니다. 이 811, 뭐 그렇다고 뭐 811이 안 좋은 기타라는 얘기는 아닌데 생각보다 점수가 좀 낮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런 저번에. 것들이 이제 뭐 상판에 레드우드에 뭔가 아쉬움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뭐 피지컬적인 조합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에 또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튜닝은 또 어떻게 어디서 바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사운드가 레드우드 역시 소리 좋다라는 말 충분히 할 만큼의 사운드가 뽑히는 것 같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밸런스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밝은 느낌은 아닌데 그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다채로운 느낌이에요. 그게 약간 시더의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싱커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더와 싱커의 그 약간 그 비슷한 그 뭐랄까 화려하게 팍 터지는 거 말고 약간 그 감성적인 느낌 있죠. 맞아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색깔 때문에 그런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스프루스와 시더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싱크레드우드는 확실히 스프루스 쪽보다는 좀 더 시더 쪽에 네. 가까운 느낌인데 조금 더 거기서 그래도 좀 어둡거나 글루미한 느낌은 없고 맞아요. 점잖지만 다채로운 느낌을 맞아요. 뽑아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항상 이제 물에 잠겨 있던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물 속에서 이제 자기 할 걸 다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좋아요. 나쁜 놈인데. 아, 그러게. 그러면 중립에 두고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립에 두고. 이거 역시. 약간 물에 빠졌죠? 네, 미들이 맵죠. 벌충하기 위해서 하이 빼겠습니다. 네, 지금 하이를 좀 더 줬고요. 미들은 네. 뺀 상태고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약간 깡깡거리죠. 네, 이거는 이제 미드를 저희가 많이 좀 정리를 했는데도 미드의 그렇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래서 제가 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로즈우드의 스프루스 하면 이렇게 확 펼쳐지면서 뭔가 이런 걸 하잖아요. 얘는 이게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미들의 존재감을 활용하는 네. 좋습니다. 미들이 어쨌든 자기 주장이 꽤나 강한 편이고요. 맞습니다. 좀 줄여도 그 미들의 그 매운 소리가 남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감안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들의 그 정체성이 굉장히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줄여도 질감이 남아 있어요. 맞아요. 이게 뭐 레드우드 약간 특성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그냥 날쿠 상태에서는 크게 그렇게 티가 안 나다가 앰프에다 꽂으니까 좀 더 특성이 증폭되는 맞아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있죠.
어쨌든 질감 자체가 좀 독특해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흘러가는 구름 들려드리겠습니다. 흘러가는 구름,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50주년 기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디자인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커스텀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알겠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기타에서는 보기 좋은 기타가 듣기도 좋죠.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미들에 있는 그 독특한 정체성이 그 남아있는 게 어쨌든 특징이자 이게 셀링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14 마라 에디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마라탕 먹는 느낌. 뭔가 화하고 그쪽에서 이제 그 자극이 좀 있는데 그게 또 먹다 보면 중독되는 느낌. 아, 그렇죠. 네, 813 마라 에디션 드리겠습니다. 바로 스쿼드 해볼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업씨 사운드 32,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77, 평균은 76.5입니다. 811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814 KUR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딱 그 중간이에요. 원래 이 두 개가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기 때문에 맞아요. 811에서는 5점이 더 올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14 그 코리아랑 비교하면 8점이 났습니다. 와. 이게 워낙에 높은 점수이긴 했었죠. 네, 70점대 중반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늘 빌더스 에디션 814까지 해서 오랜만에 테일러 5대 시리즈 재미있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때만 되면 한 대씩 들어오는 기타 있죠. 시리얼 바이 시리얼, 네, 구달의 트로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했어요, 트로마. 맞아요. 네, 그래도 뭐 올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지만 치면 아, 좋다. 그래, 역시 좋다. 이런 기타죠. 네, 다음 시간에 트로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